다음은 시내 차차 살 때 편이에요. 퇴근한 시내는 교통 어플을 통해 지하철 도착 시간을 확인해요. 그때 같이 나오던 또래급 동료들이 주차 얘기를 하며 자차를 타러 이동해요. 빨리 빼고 나와. 시내는 퇴근 시간에 차 끌고 가려면 꽤 막히겠네. 지하철이 낫지. 라는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겨봐요. 회사 밖을 나서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보여요. 오, 차 뭐야? 하나 뽑았습니다. 오. 이런 깔라만 씨. 후배가 차를 샀네요. 아니. 시내는 이제 나에게도 때가 왔음을 느껴요. 솔직히 지금껏 차를 못 산 게 아니라 더 좋은 차를 뽑는 큰 그림을 위해 존버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시내는 자금 준비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에 대한 사전 지식도 꾸준한 온라인 검색과 너튜브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쌓아왔어요. 아무리 싸게 잡아도 연간 100만 원. 이제 지르기만 하면 돼요. 대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시내가 30년간의 BMW 삶을 청산하는 혁명의 날이 도래했어요. 늘 민증 대용으로만 쓰이며 장롱 속에 처박혀 있던 내 운전면허증도 오늘 출소식을 치를 예정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매장 안에 들어서는데 들어오자마자 딜러님이 친절히 맞이해줘요. 어서 오세요. 찾는 게 있냐고 묻길래 일단 좀 본다고 해요. 네, 불러보세요. 근데 막상 혼자 보고 있자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영 시원찮아요. 문득 돌아보니 차 보러 온 사람 중에 나만 혼자 차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혼자 보겠다고 했을까 후회되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저스트 아이 쇼핑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해요. 통화하는 척을 하며 난 오늘 차를 사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들으라는 듯 어필하기 시작해요. 오늘이야 오늘. Today is now. 오늘 지르려고. 그러자 고기 냄새를 맡은 듯한 하이에나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요. 그래, 사면은 가장 스피디한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포착했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미소와 눈웃음을 옵션으로 장착한 딜러님이 차 보기 전에 맛있는 차 한 잔 어떠냐며 차 라임을 날려요. 저건 누가 봐도 고정 멘트로 수백 번도 넘게 했을 텐데 마치 처음이라는 듯 던지는 게 제법 능숙해 보여요. 시내는 베테랑 딜러에게 현혹되지 않게 경계 태세를 갖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